안녕하세요, 벨님들. 루나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아직 휴가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차박과 캠핑이 가능한 강원도 계곡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유지 야영장부터 무료 노지 비밀의 계곡까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아름다운 강원도의 계곡 속으로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실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사용하며 자유로운 노지 캠핑을 하는 듯한 매력을 지닌 사유지 야영장입니다. 양갈래로 쭉 뻗은 솔밭 그늘과 물놀이 하기 좋은 청정 계곡까지 갖춘 곳으로 여름 휴가지로 추천드릴 만한 곳이에요. 강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넓은 폭을 지닌 계곡은 유속이 센 구간도 있으니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세요. 저희처럼 스노클링 장비와 구명조끼, 튜브를 지참하고 방문하신다면 다양한 포인트에서 물놀이를 즐기실 수 되게 있습니다. 재밌겠다. 차한 대당 당일 방문 2만 원, 1박 3만 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실과 개수대, 온수가 나오는 샤워장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편의시설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가격 대비 큰 불만 없이 이용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성수기 요금도 3만 원으로 동일하고 따로 정해진 입실 시간 없이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최대한 일찍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퇴실 시간은 다음날 낮 12시지만 다음 방문객이 몰리지 않으면 여유로운 퇴실이 가능해서 더 좋았던 곳입니다. 우중 캠핑을 하다 생각지도 못한 장점을 발견했는데요. 방문했던 날 강수량이 꽤 됐음에도 배수가 좋아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전혀 없었고 철수 시 장비가 더러워지지 않아 좋았어요. 저렴한 이용료 덕분에 큰 불만 없이 사용하긴 했지만 일부 시설의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개수대와 하나뿐인 여자 화장실이 불편했고, 특히나 샤워실 입구에 가림막이 없어 사용하면서 많이 불안했어요. 그럼에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았던 곳이라 저는 재방문 의사가 있는 곳입니다. 예약이 필요 없이 선착순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단점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극성수기, 방문객이 몰릴 때면 애써 찾아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낭패를 겪게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만약 이곳에 자리가 없다면 이어서 소개해드릴 계곡 차박지로 이동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솔밭 야영장에서 차로 9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너무나도 멋진 옥빛 계곡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유명한 곳이지만 노지인 만큼 공개적으로 장소를 오픈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래식 화장실이라 청결도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노지에서 귀한 화장실이 입구 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두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상태는 처참하지만 사용은 할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놀수 있는 얕은 곳부터 성인 남자들이 다이빙을 해도 좋을 만큼 깊은 수심까지 다양한 물놀이 포인트가 있는 곳입니다. 계곡 길이가 꽤 길어서 방문객이 많더라도 비교적 붐비지 않고 물놀이가 가능한 점이 좋았어요. 계곡을 올라가다 보면 인제 천리길의 34개 구간 중 하나인 마장터 가는 길 들머리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다녀오신 분들께 여쭤보니 둘레길에 가까운 난이도라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고 하시네요. 트레킹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밀의 계곡 주변 숲길을 잠시 걸어만 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차박과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가 필수인데요. 주차장 소유주의 재간으로 무료 이용부터 많게는 5만 원까지. 부르는 게 값인 신기한 곳입니다. 여기서 후방으로 주차하셔서 트렁크를 열고 혹은 뭐 꼬리 텐트를 치시거나 하셔서 계곡 뷰 보시면서 차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계곡은 국유지로 무료지만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선생님, 말씀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이용 중인 캠퍼분들께 여쭤보니 차한 대당 만 원이 암암리에 정해진 적정가로 보였어요. 간혹 계곡 안쪽까지 차량이 진입한 흔적이 있었지만 커다란 돌들이 있어서 진입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부분 화장실과 멀지 않은 입구 쪽에 세팅을 많이 하시는데 노지이다 보니 그늘 자리는 거의 없었어요. 가스 사용 정도의 취소는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따로 개수대는 없으니 그점 감안해서 메뉴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역시 샤워장도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시원한 옥빛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셨다면 바로 근처에 있는 메바위 인공폭포에도 잠시 들러 인생 사진도 촬영해 보세요. 인공폭포도 너무 멋있지만 천혜의 비경을 갖춘 인제까지 왔으니 시원한 자연 폭포 안 보고 가실 수 없겠죠? 자,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실게요. 이번엔 보자마자 감탄사가 쏟아지는 멋진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폭포 바로 근처에서 캠핑과 차박까지 가능해 제 마음속 여름 휴가지 1순위인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임도길 원웨이 도로는 반대편에서 차가 내려오면 난감하죠. 근데 어쨌든 내려오는 차가 우선인 것 같아요. 이곳 역시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곳이지만 노지이고 또 장소가 협소한 만큼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주소를 오픈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관리하시면서 쓰레기 봉투 비치 및 분리수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셨는데요. 멋진 곳인 만큼 자유롭게 오셔서 함께 즐기시되 제발 쓰레기만은 잘 치워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더 이상 클린캠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재래식이지만 화장실이 있고 구명조끼도 준비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반려견은 함께 물놀이가 안 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차에서 내려 폭포까지 1분이면 충분합니다.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오, 너무 좋다, 진짜. 아래쪽에 주차를 하고 폭포까지 걸어 올라가 물놀이를 하는 장소는 여러 곳 있지만 이곳처럼 폭포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곳은 흔치 않을 텐데요. 덕분에 부모님이나 어린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즐기기에도 부담 없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으니 더욱 인기 명소가 된것 같습니다. 노지인이 따로 예약할 필요 없이 선착순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1층 자리는 차량 진입이 안 되고 그늘막이나 텐트 설치만 가능합니다. 정자 안에 텐트 설치는 불가하고 정자 이용을 원하신다면 따로 문의를 하셔야 해요. 폭포까지의 접근성은 여기 텐트 존이 가장 좋았어요. 이제 차박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 2층, 그리고 3층. 저 위에 3층, 이렇게는 차박 캠핑도 가능합니다. 성수기에는 어딜 가나 자리 싸움이 치열하지만 이곳은 특히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더욱 치열할 것 같습니다. 여기 2층은 주차는 한 6대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사이드워를 치신 분들도 계셔서 한 5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빨리 안 오면 자리 선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위는 3층은 몇 대 정도 될까요? 저기는 주차할 공간이 많은데 평탄화가 일단 안 되고 살짝 경사가 져 있어서 차박을 하기에는 뭐 저기 저 지금 하얀 차 있는 부분 쪽으로 한 두세 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료 노지이다 보니 개수대와 샤워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계곡은 취사 금지지만 2022년 7월 현재 관리자 승인 하에 가스와 숯불을 사용한 취사가 허용되고 있었는데요. 이용객들이 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 등 문제 발생 시 언제든지 취사 금지로 운영 방침을 변경하신다고 하니 저희 꼭 깨끗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 위에 있는 그 폭포 캠핑하실 수 있는 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거기 자리가 없다면 여기 입구 쪽에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계실 만한 곳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차를 대고 저쪽 계곡 쪽으로 내려가서 노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쪽에 다리 밑으로도 빼주세요. 아니면 앞서 설명드린 인제 솔밭 야영장이나 용대리 비밀의 계곡으로 이동해 보셔도 좋은데요. 사실 인제를 자주 찾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 이외에도 오가는 곳곳마다 물놀이 장소는 많으니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원하는 장소에서 멋진 추억 많이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인데 물놀이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하시길 바랍니다. 클린캠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란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달달 누나의 시원한 여름 캠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달달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맛이야? 강원도 옥수수는 달라? 따로 먹자.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